길 가다 이쁜 피사체가 있으면 모든 세팅을 다 하고 수그려 수그려 앉은 다음에 이렇게 살 쳐다보면 상당히 이쁘게 보이는데 그냥 좀 찍으면 아쉬우니까 차가 저기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괴짜입니다. 이야, 진짜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갤럭시로 별 찍는 방법을 또 찍는단다. 갤럭시로 별 찍는 방법을 드디어 알려드리기 위해 S8 플러스를 중고로 구매했는데, 아, 일주일 내도록 비 오고 흐리네요. 날씨 진짜 너무하네요. 어라? 번개 찍기 도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쳐주기만 한다면 소스 모아서 제작할 생각입니다. 몇번 찍어봤는데 은근히 꿀잼입니다. 그래서 별보다 먼저 준비한 오늘의 갤럭시 촬영 꿀팁은 갤럭시로 감성사진, 접사 찍는 법입니다. 진짜 흐리고 비 오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소스를 모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소스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소스 열심히 모아놓고 편집은 벼락치기로 합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사진들이 그동안 모은 소스인데요. 뭔가 촉촉한 느낌이 나죠? 저의 노력과 땀방울이 이게 뭔 개소리야? 아무튼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갤럭시 촬영 팁을 요청해주신 만큼 달달한 꿀팁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고고! 앞서 접사 꿀팁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아시겠죠? 접사를 하려면 내 폰의 최소 초점 거리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폰의 최대 능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8 플러스는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7cm까지 접사가 가능합니다. 기존과 상관없이 대체로 6에서 7cm 정도가 최대인 듯합니다. HF는 그냥 제가 갖다 붙인 이름입니다. 일단 MF를 눌러 꽃 모양으로 초점을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손을 앞뒤로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대상에 정확히 맞추고 촬영합니다. 지금 촬영 장면의 경우 흔들림 방지를 위해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유리창에 붙이고 있습니다. 제조사마다 수동 모드에서 각각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G는 갤럭시보다 더 장노출 고감도를 할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갤럭시는 LG보다 수동 모드가 훨씬 빠르게 작동하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연사를 더 빠르게 할수 있는데요. 접사는 작은 흔들림에도 일반 사진보다 티가 잘 나고 심도가 얕아서 1mm만 앞뒤로 잘못 움직여도 초점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연사는 접사 사진의 성공 확률을 훨씬 높여줍니다. 예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나비가 날개를 파르르르 떠는 중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대부분 날개가 흔들리거나 초점이 조금씩 빗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흔들리지 않고 초점이 딱 맞은 사진이 있죠. 진짜 살짝 흔들리거나 초점이 빗나간 사진과는 화질 자체가 다르죠. 아마 제대로 성공하시면 내 폰이 이래 좋았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빠른 연사가 중요한 겁니다. 수동 모드의 설정, 저장 옵션에 들어가면 로우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고 사진을 찍으면 확장자 DNG와 JPEG가 각각 저장되는데 DNG는 색도 칙칙하고 용량은 무지막지하게 커서 이 어이없는 기능은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는 후보정을 위한 기능입니다. 갤럭시 접사 파트인데 로우 파일 설명하느라 너무 설명이 길어져서 그냥 바로 요약하겠습니다. 겉보기엔 칙칙하지만 용량이 크고 보정이 잘 되는 로우. 용량은 작고 사진은 선명, 화사하지만 보정의 폭이 좁은 JPG.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별 사진을 찍을 때는 어둡고 감도도 높고 보정해야 할 부분이 많아 로우 파일로 찍는 것을 추천드렸지만 접사를 위한 프로 모드 사용 시에는 굳이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실전입니다. 솔직히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100%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 조금씩 다르게 대처해서 찍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실전 상황에서의 대처를 제가 그동안 찍은 샘플들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LG나 아이폰 접사 때 드린 다른 팁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종에 상관없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실전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해가 막 져서 빛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차 안에서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이뻐서 찍으려고 하는데요. 감도는 낮을수록 화질이 좋고 셔터 속도는 빠를수록 흔들릴 확률이 적지만 그건 밝은 상황에서의 얘기고 이 상황에서는 감도를 살짝 높여서 셔터 속도를 그나마 확보했지만 그래도 느려서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흔들리면 주의하며 연사로 바바박 찍어줍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그림자보다 하늘 부분에 있을 때 가장 잘 보이고 이쁘기 때문에
구도를 그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번엔 길 가다가 하수구에 떨어진 꽃이 이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배경에 까만색이 많으니 밝게 나오죠. 역시 감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그러면 셔터 속도가 너무 느려져 흔들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감도는 100까지만 하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조절로 색상도 맞춰주고요. 화면에 색상 대비가 뛰어나 자동 초점이 잘 돼서 그냥 그대로 찍었습니다. 가로, 세로로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어요. 흔들림 방지를 위해 숨을 고르고 찰칵. 이번에 최대로 크게 찍기 위해 수동 초점으로 최소 초점 거리에 맞춘 뒤 클로즈업. 크, 화질 찍이죠. 기종에 상관없이 초점 완벽히 맞추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폰카의 접사 능력은 아주 좋아요. 좋아, 좋아. 하지만 저의 선택은 이 사진입니다. 무조건 크게 찍는 게 또 정답은 아니에요. 아, 안녕하세요. 바닥에 꽃이 이뻐서 찍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 찍을 피사체는 섬서구 메뚜기입니다. 방아깨비랑 닮았는데 방아깨비 아니에요. 이제 괴짜TV 구독자라면 전부 아시는 접사 기본 세팅 후에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가지 마라. 자, 이렇게 봐도 뭐 나쁘진 않지만 뭔가 배경이랑 색깔도 비슷하고 밋밋합니다. 그래서 구도를 좀 바꿔봤는데 그래도 아쉬워요. 그래서 좀 더 수그리면 더듬이도 훨씬 돋보이고 아웃포커싱 효과도 더 극대화되고 촬영자의 자세 또한 섬서구 메뚜기화 되어 피사체와 하나가 되는 우라일체의 경지로 이게 뭔 개소리야? 개소리 아니고 진짜 저렇게 됩니다. 오늘의 보정은 스냅시드라는 어플을 사용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해주세요. 아까 찍은 사진들 중 이렇게 베스트 사진을 골랐습니다. 여기서 수정을 눌러주면 스냅시드가 있습니다. 기본 필터들이 이쁜게 많죠? 하지만 오늘은 수동으로 일일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눌러주고 연필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보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본으로 저장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메뉴가 없이도 위아래로 드래그하시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밝기를 살짝 낮춰보겠습니다. 밝은 부분은 강하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대비를 살짝 올려주고요. 사진이 확 살아나죠? 그 다음 채도도 좀 올려주겠습니다. 보정할 때는 너무 과하면 안됩니다.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사진이 이뻐지는 정도를 연습을 많이 하면서 느낌을 찾으셔야 합니다. 감을 잡으셔야 돼요. 분위기는 밝기나 색의 경계를 조절하는 것 같은데 이 사진에서는 분위기를 살짝 낮추는 게 낫겠네요. 분위기를 살짝 낮춰서 나뭇잎이 강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밝은 영역을 말하는 건데 낮추면 밝은 영역만 어두워지고 높이면 밝은 영역만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살짝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영은 이제 화면의 어두운 영역을 조절하는 건데 낮추면 어두운 영역만 어두워지고 높이면 어두운 영역만 더 밝아집니다. 여기서는 음영도 살짝 낮추겠습니다. 따뜻함은 색깔을 말하는 거죠. 왼쪽으로 하면 차갑게, 오른쪽으로 하면 따뜻하게. 근데 저는 지금 원본 색깔이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니까 하나만 주면 정없다. 이만큼 주겠습니다. 체크. 화면을 누르면 이렇게 원본과 비교가 됩니다.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하니까 뭔가 선명도가 조금 아쉽죠? 그래서 선명함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연필로 가서 선명도를 누르면 선명도는 작게 보는 것보다 크게 봐주세요. 구조는 색 대비나 색의 경계를 이용해서 선명하게 하는 방식인데 좌우로 드래그 해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저는 살짝만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명하게는 세밀한 부분을 선명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선명하게 올리면 세밀한 부분이 선명해지죠.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면 사진이 깨지기 때문에 적당히 30만 하겠습니다. 체크. 숙소에서 비교해볼까요? 전, 후, 전, 후. 그리고 여기서 저는 비네팅을 주겠습니다. 비네팅은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는 효과입니다. 화면 가장자리 주위를 어둡게 하는 효과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밝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나뭇잎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중심으로 하고 외부 밝기를 살짝 낮춰주겠습니다. 내부 밝기는 놔두면 될 것 같네요. 두 손가락으로 반경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체크를 하시면 전, 후, 전, 후.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스냅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자, 확대해서 보시면 세밀한 부분은 더 선명해졌고 낙엽이 주위 배경에 비해서 훨씬 도드라져 보입니다. 근데 이게 보정으로 다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원본부터 나뭇잎이 도드라져 보이는 상황이었고 보정으로 살짝 강조만 해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찍어야 합니다. 오늘은 갤럭시로 감성사진, 접사 찍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진짜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팁은 바로 지금까지의 제 말을 무시하라 입니다. 또 뭔 소리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말은 제가 드린 팁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자연스럽게 익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저보다 훨씬 멋진 감성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괴짜TV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벌써 100여분이나 팔로우 해주셨네요. 괴짜TV에서 영상을 보시고 사진을 올리실 때 샵 괴짜TV 혹은 geek 언더언더 언더바 TV를 태그해주시면 찾아가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다른 분들 사진을 좀 봤는데 이미 너무 잘 찍으시는 구독자분들이 덜덜덜덜. 그리고 역시 마무리는 그걸로 끝내야겠죠? 잘 나오면 내 덕, 못 나오면 폰탑인데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사진이 잘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캬, 역시 어느 어느 제조사 보다는 야 폰이 내 덕, 내가 이 정도로 잘 찍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폰카가 안만 좋아봤자 폰카지 본인이 잘 찍어서 잘 나온 걸 굳이 기계덕으로 공을 돌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영상을 보면 한두 번 만에 다 성공하고 사진을 찍는 것 같은데 사실 실패도 무지 많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실패해도 상심하지 말고 재밌게 시도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까지 부탁드립니다. 야 이 새끼! 야 숨지 말고 포즈 좀 취해봐라. 저기요 린제씨. 오 그래 야이씨 민들레 때문에 얼굴 안 나온다. 민들레 좀 치우고. 오 옳지 야 린생샷 나온다. 린생샷. 아 갑자기 등을 돌리네. 안되겠다 수직샷 찍어야겠다. 자 수직. 아이씨 장난치나. 오 그래 그렇게. 어 린제씨는 괴짜가 싫었다.